MVP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를 가져간 MSG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선수의 인터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선수는 검사로서 이번 태그매치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사실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팀원들이랑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뭐 괜찮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연습한 지가 정확히 4일 정도 됐는데요.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조합상으로도 캐릭터 밸런스 조합상으로도 태그에서 안 좋은 직업들이 좀 많았고 네. 일단 연습 기간이 짧으니까 호흡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태그는. 호흡 맞출 시간이 너무 적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뭐 같이 게임들 많이 했으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태그 매치 같이 했었었나요? 아니요, 거의 적이라서. 그래요? 개인전에서 만나면 서로 물어뜯느라고 바빠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예비 선수로 있다가 이번에 정식 멤버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됐는데 팀원들하고 호흡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승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욱더 연습이 더 하고. 아, 연습을 좀 더 하면? 저희는 가면 갈수록 좋아진 팀이니까. 네. 여기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진우 선수의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태그매치에 있어서 가장 돌풍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암살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암살자라는 직업 태그매치에 있어서 안 좋은 이야기들 사실 많이 있긴 있어요. 본인이 네. 생각하셨을 때 태그매치의 암살자의 포지션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바꿔야 된다고요? 예. 어떤 걸 바꿔야 돼요? 그냥 스킬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암살자 버전 2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습니까? 자, 이번 경기에 있어서 암살자가 태그 매치에서 본인의 역할, 이번 경기 안에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계획했던 거로는 이제 좀 공격 난입 위주로 좀 네. 약간 상대방 이제 공격 난입 예, 네. 위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좀 잘 못해가지고. 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완전 사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경기를 2대0으로 잡았으면은 뭐 한 명 한 명 전부 다 빠지지 않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점은 그래도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거 본인 포장 하나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MVP 최대영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최대영 선수 사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직업에서 기관사로 바꾸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기관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관사에 대해서 바꾸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캐릭터 둘 다 연습하는 게 일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네 연습량이 좀 많아지니까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암살자는 원래 했었는데 네 기관사는 이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입문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기관사가 아니라 원래 암살자였으니까 팀내 어찌 보면은 주 직업이 암살자가 두 명인 거잖아요. 박진우 선수가 암살자를 하고 본인이 바꿔야 되는 그 상황이 좀 화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아, 박진우보다 내가 좀 더 나올 수 있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솔직히 좀 아니야 그 예? 이거 본심이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은데 좀만 더 긁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잘하긴 하는데 네 아쉬웠다. 내가 좀 더 암살자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네, 조만간 이제 내가 암살자로 나가고 진유 형이 기권사로 한번 박진희 선수가 기권사, 암살자는 본인이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인가요? 예, 네,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대영 선수 MVP 일단 축하드리고 마지막 박진희 선수에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박진희 선수 그리고 뭐 MSG의 인터뷰에서 GC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GC부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뭐 위너팀이 패배를 가져갔습니다만 개인적인 커리어만 놓고 따졌을 때는 이 위너팀이 전혀 밀리지 않는데 이제 위너팀 예. 경기하거든요. 예. 근데 부산이 좀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훨씬 약해요. 아, 위너보다 GC부산이 훨씬 약하다? 아, 위너보다요? 위너보다 GC부산이 네 예, 훨씬 훨씬까지 모르겠고 강하죠. 예. 아, GC 부산이 또 강한 것 같다 위너보다. 예, 예. 그게 뭐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 황금성 선수가 네. 너무 잘해요. 아, 황금성 선수가? 네. 아, 황금성의 힘이라면 충분히 우승을 누려볼 수 있는 이제 강력한 팀이라는 얘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SG 인터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MSG의 첫승 축하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위너와 스왓! 스왓과 위너인데요. 두 팀 어떤 모습 지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실수가 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고 말을 하는 대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 것 같아요. 가장 후회가 남았던 경기인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실수 없이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다 같이 실수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다 같이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 명 꼽자면 정우 형.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정하지? 아니지. 제일 중요한 실수는 네가 많이 했지. 많지? 그치. 제일 중요한 건 한 번 했지. 그리고 형은 정말 했잖아. 아니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우리 못해서 진 거냐? 제가 제일 못했어요. 대회 출전 경력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팀 전력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봉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팔을 제가 달달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되게 아쉽네요.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생각이 게임에 더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단단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팀이고 정말 태그 매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준비할 거고 저희는 좀 조합이 공격적인 사람들한테 좀 상당히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공격적으로 한다면 저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인 전력은 상당히 강하지만 팀워크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저희 창이 아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 팀하고 자주 매칭이 됐었는데 솔직히 이긴 거는 저희가 더 많았어요. 근데 김신겸 선수가 워낙 잔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 어떤 카드를 또 들고 올지 몰라서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 뭐 수환이나 원식이가 네, 이겨줄 것 같습니다. 회원 경력 같은 게 훨씬 많아요. 저희도 질 거라고는 일단 생각 자체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지금 좀 많이 실망을 시켜드렸는데 많이 준비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만 제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꼽자면? 네, 기무사는 좀 상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긴장 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기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죽여드리겠습니다. 수환아, 네가 먼저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일게. 교체만 좀 잘해주세요. 너나 잘해. 저도 잘할게. 자, 브레덴 서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자 태그 매치 자 경기하던 두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팀 위너입니다. 네, 위너팀 정말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뭐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압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상에서. 근데 본인들의 실력을 다 못 보여줬었다라는 거. 그러나 그 끝나고 뭐 인터뷰 나눈 건 보니까 확실히 팀원은 화목하다.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개개인의 실력 워낙 뛰어나니까요. 화목이요? 윤터 이번에 실수가 나가라. 짜증나가지고 화목한 문현의 위기가 지금 뭐예요? 예비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더 실수 안 하나 윤터? 네. 네. 그래도 화목하니까 그런 거죠. 친하니까. 얼굴도 긴장돼 있죠 지금요? 네, 오늘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네. 다시 한번 실수를 불러일으키는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치로 가면 2대1, 평생 걸려가면 2대1입니다. 맞습니다. 자, 예마스터는
선다는 점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르겠죠? 팀 수아씨입니다. 수아팀 네, 굉장히 태그매치의 역사와 함께한 올해 가장 오래된 두 팀 중에 하나고요. 같은 역사를 가진 지토링 팀에게 두 차례 패배했지만 어디까지나 첫 게임은 보통 연습 게임이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딱 보더라도 이 수아팀 같은 게임, 아 이게 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진짜 예. 상큼하죠. 예. 외모로는 뭐 최고예요. 예. 자 그리고 딱 교체. 맞고 있는 진짜 교체 타이밍을 선수들한테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난입도 난입이지만 교체를 언제 하느냐, 조금만 더 하고 욕심내다가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위너는 이번에도 예상은 아 이거 코인 다 날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일단 저번에 위너 선택했다가 아쉽게도 주화를 못 받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경기만큼은 다시 한번 또 믿어보자. 네. 두 번을 믿었는데 두 번 다 본인의 배신감이 좀 들기는 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194%의 코인 주화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아 여기까지 지면 저 위너라는 이름은 승부 예측의 위너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위너, 예.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자 양 팀의 선수 경기 준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경기 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자 영승 클로벌과는 첫 걸음이죠. 오늘 이제 영승이 드디어 나오거든요. 영승 2패. 그 연패가 나오죠. 그렇죠. 연패. 네. 근데 뭐 두 팀 다 사실은 예선전에서는 전승으로 각 조에서 1위를 했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태그매치에서 절대 밀리는 팀들은 아니야.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토링 팀을 네, 네 서로 지금 눈치만 네, 보고 있죠. 계속 보고 있죠. 자 공중 콤보 한번 넣으면서 자 기공사의 포결 여파 네 자 자고야피 움직이지 않는 게 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조금 뭔가 원활하지 않은 네.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약간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수아팀 아, 움직이지 않는 게 다시 건조해 아 제 몸만 제 몸만 나갔습니다. 아 이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위너 팀에서 다소 아까운 좀 패를 보여줬어요. 네 기공사가 포결 연파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수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뭔가 좀 약간 이상했거든요. 스왓 팀이 이제 경기 뭐 이렇게 화면이 왔다 막 뭐 이렇게 보고 왔다 갔다 막 보였다. 네. 네. 캐릭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답니다. 그렇죠. 심기가 좀 아닌데. 좋지 않죠. 네. 먼저 네. 파일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네. 이제. 아, 근데 이거 뭐 네. 뭐 어쩔 수 없는 이걸 뭐 보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상대편의 패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약간 뭐 그 시스템적으로 약간 좀 네.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다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재학 해설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이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은 됐습니다만 사실 모든 수련 포인트를 찍음에 있어서 몇 초씩을 찍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초씩, 2초씩, 3초씩 어떤 초식이냐에 따라서 아, 같은 스킬이라도 효과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마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개인기 하나는 뭐 창이면 창, 방패면 방패 네. 모든 다 최고긴 한데 근데 뭐 선수 얼굴 표정 보니까 그거 말고도 우리는 뭐 수 많다. 네. 잔머리 얘기도 나왔잖아요. 잔머리 그 대표 주자가 이제 김신겸 예. 선수죠. 예. 거기다가 뭐, 등록해 놓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가장 많은 팀이 위너 팀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게장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난 역시 게자래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네. 지금 뭐. 예. 이름이 어이예요. 어이. 예. 어이죠. 예. 게장. 난 역시 게자래. 예. 개좌님 뭐 예. 주술사로. 총 한 여섯 개 클래스를 지금 일단 뛰어났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클래스를 다룰 수 있고 수준급으로 또 다룰 수 있다라는 게 김신경 선수의 장점이고 이것 때문에 수아 팀이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네. 자, 김신경 선수와 권혁우 선수. 네. 네.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까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또 모르죠 또 예, 네. 여자친구 잘 지내냐 이런 얘기 물어보지 뭐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 예. 인터뷰 때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게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됐다는 이 슬픔 때문에. 아 혼자가 됐답니까 김신경? 아 모르죠. 물어봐야 돼요. 네. 아 그렇죠. 예.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데 군대도 가기 전에 차인 거예요. 가서 차이면 나요. 아 그런가요? 아직 안 네. 갔는데 이거 문제 없겠죠. 네 아무 일 없는데 아 저는 게임 잘하고 얼굴 잘생겼는데.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 드리고 먼저 죄송하고요. 다시 1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세트 경기 보시죠.
네, 같은 선봉으로 진행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진육열파. 포결열파 터지면서 데미지 크게 줄 뻔했어요. 끊지 않으면 진짜 네, 난리 납니다. 아까처럼 보여줬었던 패를 다시 보여준 건데 일단 초반 선수. 분위기 자체는 위너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김진 선수가 역시 기본사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장기전으로 강제교체까지 끌고 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장기전으로만 생각하기가 또 어려운 게 위너팀은 네. 기공사가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간적인 데미지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자, 상대방이 많이 타이밍 잘 예측했기 때문에 김수환 네. 선수 데미지 그렇게 크게는 받지 않았고요. 아, 근데 리기 나왔나요? 데미지 받을 것 같으니까 네. 딱 들어와서 힐 주고 들어가는 센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초반부터 양팀 지금 난이 포인트 계속 써가면서 딜 교환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윤종호 선수가 포결 연파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 그것은 네. 곧 팀 컬러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그렇죠.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반대로 스와팀 역시도 공격적인 카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부터 화력 대결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건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시간 밟아서 실 주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창대창에 붙었을 때 누가 살아남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쵸. 그 작은 포인트를 양 팀이 누가 캐치를 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승패를 아마 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무조건 가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난입해서 네. 폭딜을 넣어야지 헬프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 자, 공격적인 그리고, 면에서 둘째가 하면 서러운 게 위너팀이거든요. 특히 권영우 선수 링검사에서 폭딜 네. 네. 무시 못하죠. 반피 번개백도 있고요. 자,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도 번개까지 번개백이 캐치 당했고요. 이거 난입 나와줘야 되는데 안 네. 나오죠? 근데 권영우 선수 당황했어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아니 아직까지 어건도 있고 탈출도 있으니까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캐치당하면 이거 그냥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서원경 선수는 딜을 준 건 좋은데 그게 고작입니다. 네, 탈출 있으니까 그래도 버텨보자. 아 근데 이게 상대 선수들 워낙 그 캐치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다 잡힐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저승 문턱 갔다 왔지만 그렇죠. 간신히 살려놨는데 네. 그래도 튼튼할 수 못해요. 자 이런 거 바로 나가면서 난이 들어왔고 권영 선수 이때는 벗어나야 돼요. 일단 벗어나고 네. 교체. 자 1점 담보하고 챕터 뽑아야죠. 자 이렇게 되면 김신경 선수가 다시 나왔다라는 거 윤정호 선수가 교체 포인트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대결을 펼치는 거는 기건과 링검사가 계속해서 해주면서 순간적으로 난입을 해서 데미지를 넣어주는 거는 최대한 기공사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중 콤보 이후에 데미지 충분히 넣어주면서 권영호 선수 할 거 다 했고요. 네. 이제 포결! 자 천연역권! 천연역권 들어가면서 데미지도 줬고 김신경 선수 굉장히 좋아요. 자 거리 벌리면서 이제 쿨타임 벌어주는 판단. 김시훈 선수는 지금 생존기가 없어요. 이제 쿨타임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해볼만 해졌고 네 피터 채우고 반격! 자 윤종호 선수가 나왔는데 이래 나왔다 뭐 다른 이대 못 봤거든요. 그냥 기절 한번 넣어준 거 정도. 네 이거 김수환 선수가 조금만 더 버텨주면서 탈출기 한 번만 뺏게 되면 난입은 아 지금 난입 포인트를 사용을 했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네, 좀 더 아꼈다가 상대방 탈출 포인트에 딱 빠지는 타이밍 때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네. 이제는 윤정호 선수도 난입이 없기 때문에 얼음꽃에 의한 완벽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 네. 그렇게 되면 김신겸의 반쪽짜리 힐을 받기는 하지만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네. 잘 됐습니다. 카드 다 써요. 그렇게 되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이 조금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띄우고 수환에 누가 나와줄 수 있나요? 수환! 아, 난이 포인트 다 썼어요. 이제는 누가 죽어도 그냥 봐야 됩니다. 3분 3초 동안 자, 이제 좀 더 자원이 오고. 많은 위너팀이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상태가 됐어요. 네. 여기서 네, 윤정호 선수가 공격 기회를 잘 만들어준다면 킬 반드시 따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개인전에서는 전혀 밀리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가 없는 타이밍 때 이런 식으로 붙는 거는 위너가 원하는 네. 타이밍, 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부터 위너는 개인전이라 나름 없습니다. 기공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어쨌든 윤정호는 거기에 점점에 올라있는 선수예요. 상대 안에 들어오고도 시작하는 거니까 윤정호 선수가 이제는 교체 슬슬 염두에 둬야 될 타이밍이에요. 네. 너무 욕심부리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느 것도 했으니까 뭐 붙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요. 네, 다음 인터뷰 때 또 극딜 당하지 않으면 교체 써야 돼요. 네. 아 죽으면 이거는 네. 그렇죠. 정치가 안 됩니다. 자 교체 난에 다 제로입니다. 깨알같이 호신장구 안에서 힐 해주고 그동안의 탈출기 쿨 벌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징조인데 네. 반대로 스와팀도 역시 시간을 번다면 난입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 윤정호! 네, 더 이상 네. 욕심낼 수 없죠. 네. 자 권영호 나오다 자린 자 승천까지 데미지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번개백이 멋진 유혹자 야 이거는 극동으로 끝내자 시간 벌어지면서 데미지 최대한 누려 네 죽이자죠. 3분 되기 전에만 킬 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후부터는 무게치가 급격하게 기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여기 죽어야 바꾸거든요.
이제 포인트 하나를 3분이 되더라도 어차피 하나를 더 못 가져간다라는 거는 수반 입장에선 최대 아픔이 될 상황입니다. 둘 다 교체가 없는 건 똑같기 네. 때문에 일단 수학팀에서도 이번에 키를 따낼 수 있다라면 네. 충분합니다. 해볼 만해요. 근데 위너는 지금 개인전에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또 빛나는 게 개인 기량인데. 그렇죠. 네. 개인 기량 하면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근데 이거 내가 극검 시간 벌고. 자. 야, 피자 채우고요. 함께 네. 발산으로 일단 극검 한번 넘겼습니다만 공중 역시 공격기에 가져가는 건 권영우 선수예요. 반대. 스케치 이거는 놓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역타. 탈출기 써라. 압박 넣죠. 잘못 고르면 죽는 거예요. 안 고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아 그러니까 바로 공격기에 가져가고. 네. 자, 돌리고 구현타. 고독한 1대1 싸움 하지만 권영우 선수가 조금 더 생명력에 여유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거 잡아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어건 발산도 이거 탈출까지 있어도. 달라지죠. 자 이제 기용사 적의 무적 시간 동안 포기열 신장을 써버렸다는 거 이것도 지금 하나 공격기의 루트가 막힌 거고요. 네. 자 동파 시간 동파 캐치 잘해줘야 됩니다. 자 동파 캐치 사실 권영우 선수가 권사하는 상대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잡혀도 네. 할 말은 있었어요. 지금 탈출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한 10초 정도는 자 이렇게 되면 수학 굉장히 기분 좋죠. 1대 1 상태 이후에 탈출기까지 여유 있게 빼냈고요. 네. 공격기 한 번만 더 잡는다. 여기 물리면 하지만 딜을 잡혔어. 네. 이거 딜 제대로 당했으니까 간신히 교체로 네.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김신경 선수가 나오면서 이원식 선수와 1대 1 붙는데 자 20초 이후에 20초 안에 어쨌든 킬 잡아야 돼요. 교체가 되자마자 탈출기 단발로 이거 딜을 잡히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도 차차차 네. 자 이제 13초 대박권으로 상큼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김수환 선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1대1에서는 꽤나 좋은 5초 안에 5초 안에 한 번만 더 1초, 1초, 이제 포인트 쌓이죠. 공중 찍기 여기서 난입 들어올 거 예상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윤정우 선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와서 딜을 확 넣어버리겠죠. 끝내기 위한. 근데 이번 경기 중에 김수환 선수가 1대1에서 지금 우승자들을 상대로 해서 전혀 안 밀려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격적인 면에서도 정말 네.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슈퍼 세이브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지만 역시 이들 시간에 공중에서 마무리 화염장까지 깔끔하게. 정말 근데 깜짝 놀랄만한 개인기라고 보여줬었던 네. 김수환 선수라서 이번 두 번째 경기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경기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솔직히 팀플은 네. 태그매치면 위너, 이거 개인기를 수고하셨어요. 네, 역시, 개인기량에서도 밀리지 않는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와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비록 승리는 위너가 차지했습니다만, 근데 위너가 준비 많이 한 거 같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용사의 활용도 좀 더 연구가 됐고요. 네, 특히나 기권이 들어가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이 반복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여준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드네요. 네. 와, 근데 김수환 선수 진짜 태그매치에서 이렇게 우리가 두 명 죽은 상황에서 마지막 한 명, 세 명을 잡아주는 슈퍼 세이브 이걸 다들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난입의 존재 때문에 그 제한적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우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또 한번 나온다면 네. 뭐 그 MVP는 그날 가져가는 건 확정이죠. 네, 위너의 초반 전략 자체는 최대한 개인 기량을 이용을 해서 중후반에 갖게 되는 포인트에서의 힘을 꽉 주자라는 생각이 아마 강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서서 꽤나 초반부터 수아씨 잘해줬습니다. 네, 특히나 건마검의 덱을 여기서 권영우 선수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는다라는 거 수아씨 더 큰 그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웬만하면 바꾸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늦지. 그래도 탈출 하나 이것만 아끼면 요거만 아끼면 무조건 살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원식 선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두 명이 네. 시간 벌어서 내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믿음의 태그매치입니다. 태그매치는 믿음이에요. 팀원 간의 신뢰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한나은 선수가 다운이 됐을 때 이거 경기 거의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만 바로 또 김수환 선수가 1대1 교전에서 어쩔 수 나왔습니다. 감정 네. 잡고 나는 진짜 김신현 선수의 또 저 기권사 플레이 네. 굉장히 눈꺼덕이 없이 깔끔하죠. 승질나죠. 역시 막판 뒤집게 나온다면 권사 쪽에서 나와주면 진짜 열광하거든요. 드라마거든요. 드라마. 빵빵 환단을 리녀에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리녀가 그런 거 보고 큰일 나요. 네. 자,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1대 0으로 리녀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두 번째는 어떨지 자,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초반 경공전에서 지성근 선수의 그 심리적 압박을 어필한 바 있기도. 아, 이거는 와, 초반에 이거. 너무 데미지 많이 받았죠? 난이 잘못 들어왔어요. 네. 저 앞뒤를 채우긴 채웠습니다만. 거의 뭐 포결연파가 터졌죠? 네. 아, 이거는 난이 들어온 선수까지 같이 맞으면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시작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이거 이번에. 이거는. 아, 집중력 이러면 안 되죠? 스와스의 실수라기보다 이거 상대방이 난이 타이밍을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때렸으면 보통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그렇죠. 깔고 있기는 하지만 그 판을 깔아준 게 지금 김신경 선수가 굉장히 네. 잘 줬어요. 맞습니다. 함정 받고 거기에 물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서 난이 중간적으로... 들어올 때 방이 범위로 기절 놓고 범위로 띄우기. 여기서 포결 연파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울었어요. 아, 지금도 생각보다 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초반 분위기가 위련적으로 확 깨었는데요. 네, 자 그럼 이럴 때 어려울 때 김타! 네. 김타! 김타! 개인기로! 지금 열심히 때리긴 했습니다만 김신현 선수 깨같이 또 힐 넣으면서 네. 거의 만피까지 채워놨고요. 어쨌든 계속 운영으로 계속 운영으로 가야 돼요. 네, 김신현 입장에서도 지금 김수환을 그냥 네, 편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 김신현 선수 시간 잘 벌어주면서 다음 팀원이 나올 기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양력 제대로 발라놓고 빠집니다. 빠져도 20초 거시죠. 이 캐릭터 저 캐릭터 다 침묻혀놓고 지금 들어가면 나머지 네. 팀원들이 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냥 접근놓고 먹기만 한 대로 수... 와 씨 얼음 고치로 이거 죽이고 빠지는 건 아니겠죠? 거기다 자, 여기서 깨어난 또 7초 여기가 나리 타이밍 살았으니까 많이 얼어붙는데 나리 타이밍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왜 이렇게 늦어요 수아스. 야 이 이거 믿으면 들어오는 게 맞으러 들어오는 듯한 네, 이거 신뢰가 이 믿음이 아니라 배신 거의 배신급이죠. 네. 자 이제 윤정호 선수가 여기서 잘 해줘야 됩니다. 네. 팀에 구멍이 되면 여기서 추격을 허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김수환 선수에게 김수환 들어왔다. 네.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에서 독일하게 나오는 전술은 위너팀은 현재 최대한 강제 교체까지 무조건 버팁니다. 이거는 개인기량으로 버틸 수 있다는 자신 윤정호 개인기량으로 된다는 말 역할하면 또 기공사죠. 네. 그렇죠. 윤정호 장면 찍으면 붙어야죠. 이 정도 가지고는 난입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마련입 난입으로 비치고 아이고 2대2 윤정호 선수 얼음 코치를 안전하게 네. 위기 넘겼고요. 얄밉죠. 네. 거리지만 안 됩니다. 거리지만 안 됩니다. 자, 승용각 유연하게 잘 대처해냈어요. 안민장 추격파 계속 동상 묻히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드림을 해주고 랄랄랄랄랄랄.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확 공격 들어가면 많이 들어오면 간신히 살려주는 거 외에는 별거 없거든요. 네. 와. 탈출기 사용했습니다만 이탈까지 남아있어서 여기서 사막 위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아오, 잘 도망가네요. 여기서 오지 마라. 여기서 자, 또 수비적으로 하는 것처럼 막아가 다시군요. 못해먹겠다 바꿔줘. 이게 지금 윤정호가 엄청난 게 지금 30초 남았거든요 강제 교체까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강제 교체 타이밍까지 기다리게 되면 결국에는 난입 포인트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 추가적으로 3분대까지 끌고 왔을 때 난입이 하나씩 늘어난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럼 개인기를 전환하는 건 그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전으로. 네. 지금 번역은 굉장히 위너팀에 많이 기울었어요. 초반부터 네. 이게 포결 연파 맞은 거부터가 이미 너무 힘들었고 네. 자 난입 들어올 타이밍 슬슬 예측해서 권영 선수 잘 대응만 한다라면 거의 승리 확정이죠. 자 갈 때 갈! 어건 두르고 최대한 지금 데미지를 줄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와스 공격적인 면으로 따지자면 사실 위너팀이 서럽죠. 네, 함부로 난이로 쌍난이 공격 이거 들어오는 거 어건 발사는 밀어내고 굉장히 권영호 선수 좋았어요. 네. 자, 데미지 많이 받았지만 아직 버틸만 합니다. 자 얼음고 끝나는 순간 슬슬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야 윤정호 예 그쪽 때려 좀 교체 들어가죠. 아 불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 김신병이 네 들어오고 인해서 2라운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대기실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팀원들은 또 체력이 알아서 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체력 관리하는 거죠. 권영우 선수 한번 역공 노려보고 캐치 당했죠. 탈축 있을 수밖에 없고요. 탈축이 빠지고 나면 흑공이라던가 이런 걸로 한번 더 대박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교체. 자 교체 근데 체력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나왔기는 하지만 힐이 네, 있다고 그만.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타이밍 때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제압 이후에 이어지는 극딜 네, 네, 그리고 김수환 선수 할 거 나와있죠.
이거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이 타이밍 잡았는데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자, 지성구 선수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 이원식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기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아, 근데 죽으면 공중에서 아, 지금 교체 참을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교체. 이거 어쩔 수 없이 교체예요. 비젤 많은 선수는 이원식이에요, 검사. 원래 지금 타이밍 때는 스와시 강제 교체를 해도 스와시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 건데 전혀 그걸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시현 선수의 공격과 미연걸 막 부딪혔고요. 탈출 있으면서 이제는 교체 해줘야죠. 붙으면 윤정호 선수 여기서 다시 한 번. 불피. 도망가네. 결빙공피 자꾸 건드려주면 이거는 네. 피가 엄청 차죠. 타이밍 캐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찍었고요. 추락. 네, 워낙 체력도 많은데다가 아, 또 시간 이거 또 왜 이렇게 얼어 이거 여름에. 아 이게 뭐 공격할 수 없도록 네. 자 이제 빙옥 둘러주면서 슬금슬 원거리 1대1로 윤정호 유건사를 확장자재 시원사입니다. 시간 벗어나야 되고 빨리 벗어나야 되고 아, 네. 자, 그래도 동파 끄는 건 좋았어요. 네. 공격적인 거 할 수 있고 자. 그나마 하나 아쉬운 건 난입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오히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난입 교체 너무나 자 다시 한번 대치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서 윤정호 선수가 잘 버텨줘야 됩니다. 네. 근데 윤정호 선수도 윤정호 선수지만 여기서는 지성근 선수가 어쨌든 난입으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네. 에, 지성근이 훨씬 더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체도 없고 난입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데스매치입니다. 네. 가슴이 자, 많이 졸여져 있는 이게 이게 혹시 난입되니까 위성팀은 이런 식으로 버티지 않기 때문에 2대1 싸움. 그렇죠. 아, 버티기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어요. 화력이 마무리 지기공사 가진 게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슈퍼세이브 후보 그렇죠. 김수환 최대한 자, 시간 걸어주면서 네. 플레이해야 되고요. 어차피 자, 우리는 동파 잘 끌었어요. 좋죠. 우리는 네. 바꿀 선수도 없고 바꿀 포인트도 없다. 그렇다면 정면 승부로 붙을 뿐 인생은 독고 X. 일단 네. 교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20초 안에 난입 네. 포인트가 없는 걸 최대한 이용해줘야 되는 김수환이고요. 여기서 한 명을 잡아낼 수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가야 돼. 공격적으로 네. 아주 공격적이 돼서 한계가 있고 시간은 흘러가라. 막혀. 시간은 위너 겁니다. 심지어 탈출기도 흑공 탈출기이기 때문에 뭐, 네. 뭐 마음의 부담 없죠. 게다가 번개뱅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난이 포인트 지켜줘야 되니까 당신이 채운 난이 네. 포인트 이런 식으로 허비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시간은 다시 위너의 팀입니다. 2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권혁우 선수의 그냥 바톤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도 김신경 선수 뭐 네.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힐만 넣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네. 김수환 선수 굉장히 좋아요 움직임. 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서 1대3 싸운다는 생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 3초.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이 난이 포인트가 남아있어서 탈출기 감안하고요. 2대1 중에서도 화력의 상징 기공사 김신겸 나왔어요. 잔머리에 김신겸이라면서요. 아직도 교체가 남아있는 김신경이기 네. 때문에 뭐 맞다가 들어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동안 김수환 선수는 거의 뭐 저승 갈 것 같아요. 교체도 남고 피도 많아요. 거기다가 탈출기가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난이 포인트 하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화끈하게 자 이제 경기 굉장히 많이 기울었어요. 자, 권혁우 선수 이제 고독한 검사 검객 자 어떻게든 탈출기 빼내고 권혁우가 난입한다. 이거 반드시 킬 발생할 상황이죠. 그렇죠. 피하고 참는다. 네가 이것도 아니에요. 22연타 24연타 아니 이제 탈출기 안 쓸 수가 없어요. 폭질의 상징 김진경 마무리 GG. 아 말은 좀 엄살이었는데 이 위너가 이거 진짜 엄청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 경기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모습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윤정호 선수가 특히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면서 깔끔하게 팀이 흘러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위 아래 진짜 위너. 네. 아 확실히 지난번엔 1대1 때 그냥 3명이 한 것 같았는데 굉장히 네. 뭉쳐서 5명을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전부 다 개인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면서 강제 교체. 교체 포인트 자체는 이게 플러스가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나오는 타이밍, 난입 타이밍을 본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딜을 넣어주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연습 결과예요. 이거는 100% 연습을 많이 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라스와 또 이어폐야 했는데 김수환 선수의 개인기 마지막까지 버티는 파이팅을 네. 보였습니다만 네, 그래도 졌기는 했지만 그렇게 무참하게 지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팀워크 좋았다는 점에서 다음 경기까지도 아직은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네. 초반부터 너무 아파요.
폭열 연파 막 터지죠. 아, 근데 기관의 운영이 예술입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1주차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에 비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됐을 테고, 1주차, 2주차, 3주차 계속 내일도 하는데요, 3회차.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얼마나 더 잘 맞는 호흡을 보여줄지, 그리고 김수환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도 김선 선수만큼이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면 상위권 충분히 노려볼 만하거든요. 네. 지금 김준겸의 모습 나오고 있는데 불필요 맞아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기권사의 또 최대 장점 든든하거든요. 힐을 앞세워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좋은 기동력, 그리고 힐을 앞세워서 또 방어력, 이런 것들을 네.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권사 어디다 써? 야, 진짜 엄청 났어요, 기공사. 기공사가 이 화력 면에서 굉장히 보조를 잘해줬어요. 네. 출전해 있을 때도 물론이고, 난입했을 때도 한번 대박을 내면서, 이번에는 인정호 선수 인터뷰 때 한번 할 말이, 크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난입 타이밍이 읽히면, 거기에, 와, 진짜 함정파 그냥 다 때려잡습니다. 그 함정 카드가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줬고, 초반에 그냥 막 네, 유일한 기공사인 윤정호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이거를 또 판을 깔아놓은 김신경 선수 환상의 호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패 이후에 1승 기록한 오늘은 또 코인 다 버셨네요. 자, 위너 선수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균 해설위원. 네, MVP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를 가져간 위너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정호 선수부터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하기 전에 가장, 이것도 인터뷰네요. 정말 궁금했었던 게, 본인들의 인터뷰를 했을 때, 위너팀의 인터뷰를 했을 때 극딜당했어요, 팀원들에게. 저희가 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친해서 그런 거겠죠? 실제로 싫어하거나 진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아, 진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위너팀이 저번 경기에서 GC부산에게 패배를 가져가면서 아쉬운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위너팀을 믿어줬었는데 왜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저희가 이제 그날 얘기한 게 있었어요, 경기를 하면서. 네. 근데 그게 그거대로 했으면 이겼을 텐데 네. 그거대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었어요. 아,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로드맵이 쭉 있었고 그대로만 흘러갔으면 되는데 서로 좀 많이 엇갈렸었죠. 아, 호흡이 잘 안 맞았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개인전하고 대그매치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네. 연습 기간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전, 싱글도 같이 나가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태그에도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니 기공사가 센 것 같은데. 기공사가? 아,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이번 경기에서 연락 엄청 났어요. 화력이 뭐 기공사 최고였는데요. 그거는 뭐 신겸이 덕분이죠. 네. 갓 혁우, 갓 신겸은 있습니다만은 갓 정호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기공사가 센데 제가 잘 못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최고의 기공사의 약간의 징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권혁우 선수 간단히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직업을 바꿨어요. 직업을 다시 바꾼 이유가 좀 있을까요? 솔직히 좀 CP를 아끼기 위해서 네. 이쪽 팀한테는 별로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 아스와 세계에는 우리가 교체 직업 변경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는 팀이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 아닌가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링검사가 역사보다는 수비적인 면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스왓이 워낙 공격적이라서 교체를 딱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 사살 긁어봤는데 잘 안 넘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링검사를 이용을 해서 딜이면 딜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이번 경기의 승리 포인트를 하나만 좀 찍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저희가 그 3대3 상황일 때 네. 김신겸 선수가 이제 난입을 해서 네. 탈출기를 빼주고 이제 그것까지 캐치까지 해줘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네. 김신겸 선수가 잘 해줘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아, 위너팀의 승리 포인트는 김신겸이라는 사람 안에 있다. 아, 이런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MVP 김신겸 선수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신겸 선수 이번에 역시나 권혁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직업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예선전은 원래 이렇게 저희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CP를 아끼려고 그냥 이대로 한 건데 좀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좀 많이 적절히 사용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조합이라든가 뭐 직업의 조합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실력도 좀 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뭐라고 할까요? 선수들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나 유저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 또 패배를 가져가면서 실망하신 유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뭐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믿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저번 주 경기에서 좀 94% 분들에게 응원조화를 아사갔는데 네. 94% 아니었었나 싶은데요. 94% 아닌가요? 네. 94%? 이제는 다시 저희 찍으시면 다 복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GC 부산과 다시 리벤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홈앤어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GC 부산에게 각오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좀 세게 좀 부탁드릴게요. 졌잖아요, 2대1로. 저번에 저기 GC 부산에서 팀장 뭐 최성진 선수가 네. 질 것 같지 않다 그랬는데 네. 저희는 실수만 안 했으면 저희가 다 이긴 경기인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경기 때 두고 보세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손도 못 대게 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리를 가져간 위너팀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를 차지한 위너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선수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지난주와는 다른 또 경기 보는 맛이 있네요. 네, 원래 하던 그 익숙함 때문에 또 좀 더 기량이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경기 전부 다 2대0으로 끝났네요. 네. 하지만 경기의 그 양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치열했습니다. 네, 경기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치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대0 패배를 가져가면서 이뎁스 팀 그리고 스와 팀이 특히 조금 많이 밑에 떨어졌어요. 2대0과 2대1은 저희가 또 혹시나 동률 이런 것 때문에 네. 포인트 계산을 하긴 합니다. 자, 볼까요? 일단 지토링 하고 MSC는 아까 한 경기 시겠고 진심부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너는 승률 50만 드려볼게. 스와시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공동 1등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누가 아래쪽에서 힘들게 지옥을 맛보면서 나중에 올라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충만하잖아요. 이게 점점 패가 쌓이면서 그 사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팀장 혹은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해주는 것이 스와팀에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일 6월 6일 내일은 월요일인데 내일만은 경기가 있습니다. 6월 6일 월요일 1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곳입니다. 세 경기랍니다. 내일은 거의 뭐 파티 분위기네요. 네. 세 경기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 실질적으로 다 출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제 오늘 네. 오늘 내일이죠. 무려 다섯 경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승리를 가져간 팀 특히나 또 패배를 가져간 팀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내일 경기들이 혼돈의 양상일 가능성이 높고 GC 부산과 위너가 만났을 때 서로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승부를 예측해주시면 오늘 저는 이제 막 94%, 6% 맞춰주시면 대부분이 하나씩 더 획득하시는 거죠. 네, 대세를 타도 무리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또 위너팀의 각오가 있었고요. 네, 또 역발상이 또 먹히기도 합니다. 또 생방송 응원 댓글 이벤트 일찍 와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신규 머리 장식 및 신규 의상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응원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계속해서 그때그때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대회뿐만 아니라 블레이드 앤 소울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네. 불소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께 많은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게스트 역시 또 이름값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내일이죠? 6월 7일 내일 모레 네. 오후 4시에 금주 한내키 하기슈 핫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블레이드 앤 소울메이트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첫 게스트가 위너입니다. 아마 그 네. 보면은 위너 팀도 또 싱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싱글에 나오는 선수들과 싱글에서 얼만큼 플레이를 잘해줄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싱글과 그리고 태그 매치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더욱더 즐거운
불소와 함께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중계 방송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시에 경기 3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